되게 우리나라는 특별 문화 자료가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뭔가 정권에 영향을 받으면 정권의 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아래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들렸으니까 그래서 약간 인간 차원으로 그래서 그 사법 제도 안에서 해결하기 약간의 그 정부에 대해서는 그 누군가가 공사하면서 이렇게 공사하게 되는 게 별 그렇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태로 그 우리가 생각해보는 법제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사위원회를 만들어내고 어떤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점이 된 게 최상권이랑 기존권을 달라는 거죠. 내가 가서요.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봤어요. 이번에 고향가 문제가 없는 수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 나눠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특별조사위원회는 과거에도 몇 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좀 유명한 게 장순환 선생의 지금 미스테리라는 장준환 선생님은 네, 의문사였습니다. 근데 이 의문사는 그냥 큰 목표 자리에 떨어진 게 갖고 의문사라고 치는 건데 이게 해보려는 결과 불탁한 어색한 망치자 정도로 내려진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소속의 이제 의문사 책장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이나 경무사 등의 관련 정보를 요청했더니 이 수사권이 없다고요. 근데 국정원은 대답을 자리 없음, 관련 없음 이런 이유로 보고를 했어요. 맞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군대 내에서 또 어떤 일본 의문사를 통해서요. 근데 이제 어떤 임무 상사가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임무 상사한테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사를 가가지고 이제 자료를 압살해서 했지만 이 인사사가 갑자기 가스통을 발사하고 추가적으로 협박을 했어요. 이번에 자료를 다 주셨을 거고 그래서 또 다시 불려주는 일이 발생했어요. 수사권 없으면 그런 국가 공권력의